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 약칭 임모것 라디오입니다. 드디어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항상 그랬듯이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순으로 하죠. 뭐, 저는 생략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윤진 씨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경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셋이 멘트를 통일을 하면 어떡해? 네, 아무튼. 똑같이 해버렸어. 뭐 좋습니다. 저기, 단합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부산의 조진호 감독님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요. 많이 안타깝죠. 네, 그렇죠. 예, 우리랑은 사실 뭐큰 인연이 없는 축구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조진호 감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없나요? 누구 있어? 네. 아, 내가 축구를 오래 봐서 나밖에 없나? 예전에 올림픽 그거는 제가 태어날 때라. 아니, 사실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선수로서의 조진호가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조진호만 생각을 하더라도, 대전에서 상당히 좋은 팀을 만들었었죠. K리그 클래식에 승격도 시켰고, 다만, 이제 전력 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민구단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한계? 예, 요런 데좀 부딪히면서 결국 경질 당했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미리 계획해서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는 팀을 맡은 다음에 명예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상주에서 특히 그랬고요. 부산으로 가서도 뭐, 올해 잘 하고 있었잖아요. 좋은 근데 이제 편이었죠. 선수들이 부상 아니었으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우리 리그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그런 분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젊은 나이에 떠나셨다라고 하는 점에 타 팀 팬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들도 안타까운데, 부산 팬분들은 뭐, 오죽할까요? 그분들께 좀, 뭐, 들으실 리는 없겠지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먼저 조진호 감독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팀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네. 네, 먼저, 우리 지난 경기, 시원하게 말아먹었는데, 이 얘기를 먼저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경두 씨,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 경기. 일단 우리가 우패전을 승리한 이후에 세 경기 연속 무승부였다가 이번 경기에 졌잖아요. 네. 세 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것도 우패 기록을 좀 이어간다는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결국 그렇죠. 이번에 패하면서 방점을 찍어버렸는데, 아무튼 선발 라인업만 보면 이번 경기가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체프만을 아예 좀 빼버리고, 이전 경기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실험을 해봤던 김도혁, 한석종, 이상혁 세 명의 미드필더를 선발에 기용을 하는 변화를 줘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중원 장악도 실패했고, 아, 죄송. 여기 자꾸 야옹이 들어와가지고, 씨. 쫓아냈어. 달리 들어왔구나. 결과적으로는, 예. 네. 자꾸 옆에서 알짱거리네. 달리가 문제야, 결과적으로는, 달리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튼지 간에, 네. 결과적으로는 중원 장악에도 실패를 했고, 공수 간격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 선발로 투입된, 오랜만에 좀 투입이 된 엔조도, 그렇게 아직 좀, 몸이 좀 올라온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환이 경고 누적이었는데, 대체자로 나온 김동민 선수도,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면서 좀 총체적인 난국의 경기력을 보여줬죠.
안 그래도 좀전 경기까지는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번 경기에 좀 많은 선발 변화를 준게 오히려 좀 독이 된게 아닌가 싶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경도 씨는 페인을 뭐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0대2로 패배했는데 페인은 패배의 가장 큰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프만을 뺀 게 좀 크다고 봐요. 체프만을 선발에서 제외를 했다는 게 일단 좀 크다고 보는데 뭐 일단 분노자를 기용을 안 하는 건 어쩜 뭐 감독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전 경기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체프만을 뺐다는 건 좀 솔직히 좀 글쎄요? 이런 좀 글쎄죠? 그래가지고 실패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예찬 씨. 네. 지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마찬가지로 뭐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엔조도 아직 많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공격의 방점을 아직 찍진 못하는 것 같아요, 엔조로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김도혁의 복귀? 폼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김도혁의 활약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 수비진이 그 디에고 선수죠? 네, 그 강원의 디에고. 네네. 디에고한테 너무 답 없이 뚫려가지고 실점을 당했잖아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쵸? 좀 대처를 못한 게 아쉽고 뭐 내년 시즌은 디에고 같은 외국인 선수를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윤진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네. 뭐 사실 저는 교체 미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맞아요. 송시호 선수 빨리 들어갔고 그리고 김대중 선수 그 적시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김도혁 선수가 빠졌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거를 되돌려놓으려면은 좀 발빠른 선수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는 박용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돋보이지 않는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히 이제 후반에 가면서 체력 저하가 심해져서 뛰지 못하는 경우 또는 느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박용지를 안 빼고 김도혁을 빼면서 문선민을 넣었다는 거 오히려 김도혁이 패스를 뿌려주면은 그걸 문선민이 받는 그런 형식이 더 올바른 형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웨슬리 생각보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네. 주고 내가 줬으면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뛰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 김도혁 선수가 유효 슈팅을 했던 그 굉장히 좋았던 슈팅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 그 거의 뭐 중거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장거리 슛이었죠.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사실 웨슬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김도혁이 그렇게 슛을 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웨슬리가 주고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슈팅이 아니고 이제 좀 더 공격 전개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웨슬리가 그냥 거기에서 어물쩡어물쩡 거리고 있으니까 뭐 되지도 않았고 뭐 결과적으로 웨슬리가 좀 돋보이지 않았지 않나 좀 빛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는 좀 세 분하고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경기를 좀 봤어요. 뭐 누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 0대2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이기영 감독의 부재라고 봅니다. 감독이 물론 그 이전에 뭐 전술도 짰었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뭐 훈련 같이 했을 거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웠고 시나리오도 다 짜서 왔을 테지만 참 좀 안타까운 게 일단 우리 팀이 전술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일단 먼저 받았습니다. 경기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어야지 됐는데 우리 두 번째 실점이 페널티킥이었잖아요. 뭐 변명의 여지도 없는 반칙이었죠. 최종환 선수. 본인도 이제 태클한 다음에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잖아요. 항의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베테랑 선수조차 그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는 벤치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코치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우리 팀 현재 이경 감독 체제로 들어서면서 수석 코치를 없앴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는
그 수석 코치의 필요성이 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수석 코치라고 하는 게 코치진 중에서는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감독을 제외하고 나면. 감독이 벤치에 없었을 때 평상시에 수석 코치가 있어서 이른바 왕코치로서의 어떤 존재감,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면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두 번째로 선수들이 경기를 한 내용, 그러니까 경기력에서 약간 좀 문제점을 찾자면 저는 김동민 선수의 선발 기용이 큰 패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봅니다. 신인이잖아요. 근데 김동민 선수가 매치업했던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근호였죠. 아, 이근호 말고요. 상대방, 그 수비수. 김동민 선수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열심히 뛰려고 노력했고. 맞아요. 예, 근데 김동민이 올라갔을 때, 예. 네, 그쵸. 올라가가지고 이제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상대 선수들이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한국영이라든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예,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워낙 그 사생활이 지저분한 친구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들리죠. 어찌됐든지 간에 사생활과는 별개로 좋은 선수죠. 선수로서는 상당히 김동민처럼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젊은 패기만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선수가 선발로 뛰어서 풀타임을 뛴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무리가 있는 매치업이 아니었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근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혀 제어를 하지 못했죠. 이근호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죠. 맞아요. 네. 차라리 최종환을 그쪽에다 놓고 혹은 차라리 분호자를 풀백으로 기용을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근데 뭐 사후 약방문이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큰 의미는 사실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우리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보고. 아 이거 너무 우울해졌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형 목소리가 많이 우울해요. 야, 그럼 지금 신날 수 있겠니?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졌는데? 예, 뭐, 그건 그렇고. 네요. 일단 뭐, 그럼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사실 옛날에 저게 뭐, MOM도 뽑아보고, 이제 그 반대되는 와우도 뽑아보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스트는 없죠.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진짜. 예. 우리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가 없죠. 뭐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스플릿 B,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서두에 드렸었는데, 스플릿 B의 일정, 이거 윤진 씨가 한번 읊어주시죠. 우리 팀의 스플릿 B 일정. 예, 스플릿, 첫 번째 경기, 이번 주 14일 토요일에 있는 경기인데요. 포항 원정이고요. 그 다음 주 대구 원정 토요일이고, 그 다음이 10월 29일 3시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광주와의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스플릿 네 번째 경기로는 전남과의 원정 경기 11월 5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플릿 최종전, 는 10월 18일 토요일 인천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상주와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일정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건 저뿐인가요? 혹시 연맹의 큰 그림? 다 느껴, 다 느껴. 그렇죠. 예, 연맹의 큰 그림 참 느껴지죠. 난 정말 마지막 경기 때. 무조건 마지막 경기는 우리 홈 경기고 분명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팀이 한 팀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네. 딱 맞아. 진짜. 아유. 저는 그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경기 상대가 상주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구가 이겼거든. 난 전남일 수도 있다고 봤는데 전남이 상태가 영 안 좋잖아요. 아니 전남은 그래도 귀엽고 다니니까.
연맹이 기업 구단을 희생양 삼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맹이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광주가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다면 광주가 최종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만만한 상주가 우리 최종전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지없죠. 네, 참 보면은 진짜 큰 그림 그리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막 흥행 노리고 진짜 너무 속보이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보고 또 경기장 들어가라는 소리야. 안 되잖아요. 그럼 징계 풀어줘야지 그럼. 그래야 들어가지. 근데 뭐 딴 거 다 떠나서 어떡하겠습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우리의 죄지 뭐. 그쵸? 그러면은 이 스프릿 일정에 대해서 남은 일정에 대해서 각자 자기 생각들을 한 번씩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찬 씨. 이제 우리 남은 일정 다섯 경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무조건 이겨야죠. 일단 포항 다음 경기가 포항이에요. 네. 네. 포항 최근이 포항이 한 10경기 2승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침체돼 있을 텐데 이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분위기를 쇄신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죠. 네. 지금 예찬씨께서 지금 하고. 네, 포항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깐 끊고 그 일단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저는 지금 이 포항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봐요. 최순호 감독이 절대 경질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이 최순호라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최순호는 감독직을 할 때 시즌 말로 가면 갈수록 팀이 개판이 됩니다. 절대 경질돼서는 안 돼요. 이번 주 주말인데 뭐 벌써 경질이야? 아, 그치? 그러니까 혹시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지금 뭐 경질시키겠어요? 우리한테 지면 몰라. 우리한테 지금 경질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한테 지고 나서 경질되는 건 좋은 시나리오거든. 왜? 정신 차릴 거니까. 현재인데? 그치. 오, 현재인데? 웬 포항이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두껍지는 않지만은 요소요소의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사실 스플릿 A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스쿼드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한테 지고 감독을 경질하고 그리고 나서 포항 선수단이 좀 제정신을 차려서 다른 팀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기염을 토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항전에 대해서. 저는 저 먼저 하죠. 먼저 하세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분호자가 무조건 선발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일단 포항은 일단 뭐 수비진은 맛이 갔지만 지금 공격진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사실 아니거든요. 양동현, 그쵸? 룰리냐 같은 공격수도 있지. 김승대의 징계에서 복귀했지. 이 선수들을 우리가 신인급 선수들로 뭐 경험이 적은 선수들로 막을 수 있다고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특히 이번 34라운드 포항은 이제 우리랑 홈경기 하잖아요. 여기서 네. 만약에 포항이 승리를 하면 조기에 잔류를 사실상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홈에서 지금 뭐 인천 무조건 잡겠다 이렇게 하겠죠. 뭐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 최근에 좀 실수가 좀 잦은 하창래를 또 기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뭔가 불안하죠. 이제 나머지 다섯 경기는 무조건 다 승점 6점짜리 경기인데 한 경기 한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인데 이제 남은 경기는 이제 무조건 풀 전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선수하고 불화가 있어? 다 무시해. 그냥 무조건 풀전이라고 가야 돼. 시즌 끝나고 후회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남은 스플릿 경기는 뭐 경고 누적이라든지 퇴장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분호자를 선발로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윤진 씨.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번에 네. 분호자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이제 포항의 수비 라인이 권항규가 센터백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예, 권항규 선수 같은 경우가 키가 186이던가요? 184던가요?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큰 키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예. 아니, 이제, 그러니까, 센터백을 보기에는 큰 키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아무튼. 보니까,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를 좀 이용을 해 먹으려면은 분호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경기에는 진짜 미친 척하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슈퍼포백 있잖아요. 분호자, 말도 안... 풀백, 분호자를 풀백으로 쓰고, 이윤표 하창래 쓰고, 그 다음에 체포만 받고, 예. 그런, 그 여차 하면은 그냥 통곡의 백 세워가지고 4백으로 돌려버리고, 예. 진짜 그, 미친 척하고 그거라, 그런 거라도 쓰지 않으면은 조금 이를 갈고 나오는 포항을 이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지금 사실 없어요. 뭐 포항, 대구, 광주, 전남, 상주. 뭐 2015년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2015년에 대전처럼 막 이렇게 망했던 팀이 그쵸.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스플릿 시작한 이후 이래로 아주 그냥 박 터지는 승부가 되는 스플릿 라운드가 되는데 그러기 그 이런 스플릿 라운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미친 척하고 그 깜짝 전술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환 선수를 윙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좀 발빠른 선수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찬 씨 얘기를 또 조금 들어보죠. 네, 포항과의 홈 경기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네. 잠시만요. 잠깐만, 포항하고 경기가 원정 경기 아니었나? 네, 원정. 원정입니다. 원정이죠. 예. 오, 잠깐만, 지금, 모로코한테 2대 0을 또 털리고 있는데 또, 미쳤다, 진짜. 야, 우리 대박이다, 그 얘기도 진짜. 하자. 우리 그 얘기도 대박이다, 하자. 진짜. 와. 그 좋아. 신나. 나 네이버 메인 트렌드에 2대 0도 있어. 이게 뭐하는 새끼들, 진짜. 야. 괜찮아요. 어, 웃겨라. 진짜, 뭐야, 이게. 전반 15분도 안 돼. 골 허용. 미쳤다, 진짜. 또라이도. 아, 이거 과자 만들겠다. 진짜 존나 웃겨. 아이고. 아, 웃겨. 아, 쓰러지겠다, 진짜. 아, 지금 6분 10분을 꼴른 거야? 그러네. 신동들인가 봐, 진짜. 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이거 녹음하고 들어가자. 예찬이 일하는 동안 그 얘기하자. 네. 지금, 예, 지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겁나.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대한민국 대표팀과 모로코의 그, 평가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 15분이 안 됐는데, 0대 2로 털리고 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네요, 또. 진짜. 예.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그 영상 만들 때 한번 썼던 멘트 있잖아요. 우리에겐 너희들이 국가대표. 되게 위험한 발언이었네. 위험한 발언이었네요, 되게. 예, 근데, 지금, 정말 대한민국 대표팀이 0대 2로 털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냥 6회예요. 얼탱이가 없다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어떤 애정 뭐 이런 것들을 키워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듯이.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대표팀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대표팀의 정신 자세가 무너져 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오늘 기사 혹시 뜬 거 보신 분 있나요? 안정환 씨 기사. 안정환? 예. 못 봤는데 어떤 거예요? 아, 안정환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경기가 끝난 다음에 탈진할 정도로 뛰는 선수가 없다. 나는 2002년 월드컵 때 경기가 끝난 다음에 탈진해서 물 먹어도 다 토해냈다. 그런 간절함이 그쵸. 필요하다. 그러니까 투혼이란 투혼이라든지 아니면 간절함이 되게 구닥다리 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스포츠더라도 그런 동기부여 없이 결과를 내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실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 무대에서. 월등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모자라죠. 한참 모자라죠. 뭐. 예,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 갭 차이를 극복하려면 정신력이 결국에는 필요한 건데 그 정신력이라는 게 뭐 아파도 뛰어라, 무조건 이양으로 뛰어라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막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내가 국가를 대표 뛴다 이 나라를 대표 뛴다 그런 사명감은 있어야지. 그렇죠. 이거는 뭐 딴 걸 다 떠나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부모 형제 자식이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겠다. 당연 맞아요. 아,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은 그런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됐어요. 언제부턴가 많이 사라졌죠, 그런 게. 예. 윤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가 문제입니다. 네, 선수가 문제죠. 맞아요. 그냥 선수들이 문제예요. 뭐 시대가 변했다, 뭐 다 개소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국가대표팀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은 내가 축구를 잘하고 프로축구 선수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아내와 내 아이와 내 부모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저는 이제 대표팀 응원 안 합니다. 경기도 안 볼 생각이고. 왜냐면 나한테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국가대표니까. 왜? 우리 선수들은 죽게 살기로 뛰거든. 자기가 모자라고 우리 팀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몸 안 사리고 몸을 던집니다.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하고요. 뭐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 사실? 어우, 어떻게 저런 말을 막 저런 말을 어우, 오라더라고. 왜? 어? 아니에요. 얼굴 아니, 보고 안 말하게 다행이다, 이거. 당연하지. 얼굴 봤으면 얘기 못하지. 오그라들어. 응? 여러분, 손흥민이 유효 슈팅을 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하나 있어, 하나. 슈팅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야. 정말 나머지 하나는 누가 했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선수 세 명을 못 차네. 내가 볼 때 저기 그거 아니야? 그 나머지 슈팅은 걔 아니야? 저기 골키퍼 아니야? 지금 문자 중계를 봤는데 거의 다 모로코야. 모로코 아, 화이팅. 화이팅.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우리 포항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그 남은 다섯 경기. 승점 몇 점이 필요할까요? 잔류까지. 각자 예상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예, 먼저 이거 그러면은,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세요. 예, 저는 잔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승점은 9점이라고 봅니다. 3승? 네, 3승. 최소한 무패. 그쵸. 2승 3무여도 됐네요. 어, 예. 2승 3무에도 9점이니까. 그리고, 이, 남은 5경기 중에서 최대의 고비가 어디냐. 저는 감히 전남전 봅니다. 전남전. 단두대면 씨. 또 원정이야, 근데. 예. 저 진짜 전남전 봅니다, 전남전. 전남전이라는 건 사실 이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다들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우리하고 지금 10위냐 11위를 다툴 만한 팀이 사실 상주라고는 다들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상주는 그래도 종종 이겨왔고, 암만 팀이 상태가 메롱이라도 이겨왔었고, 또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씩 잡아주는 저력이 있었죠. 그리고 광주야 뭐 최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광주는 해볼 만한 상대예요. 항상 승점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일단 광주는 제껴 놓는다 치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상대가 이제 대구하고 전남인데, 스타일상 전남이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진짜. 있어서, 전남전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확정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마지막 라운드가 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전을 맞이하기 전에 그냥 3승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과연 뭐 어떻게 될런지 알수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다음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6점. 6점. 예, 6점인데 그럼 상대는 제가 정해져 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맞춰볼게요. 오, 상주랑 저기 대구지 뭐. 땡인데? 어떻게 진짜 하나도 안 맞춰? 광주야? 설마? 전남 광주. 아, 전남 광주. 왜냐면은 광주는 어차피 얘네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승점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상대예요. 1점도 아니고 3점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상대고, 예. 포항, 대구, 상주한테 다 지더라도 전남만 잡으면 난 잘릴 수 있다고 봐요. 전남은 우리랑 이미 승점이 동률인데 얘네는 지금 거의 한 10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얘네는 지금 완전 하락세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한테 승점 최소 3점 차만 벌리지. 그러면 나는 얘네는 끝난다고 봐요. 얘네는 지금 이게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 전혀 아니라 보거든요? 난 그렇기 때문에 전남하고 광주한테만 승점 3점씩 가져온다면 충분히 나머지 다 지더라도 충분히 자력 달려 할수 있다. 10위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진 씨, 몇점 보세요? 저는 잔류를 위한 최소 승점은 7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7점. 예. 네, 최소인 거죠. 그러니까 뭐 1승 4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그쵸. 뭐 2승 1무 2승 1무 2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최소 7점을 얻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2승도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광주가 뭐 전승을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은 대구나 네. 전남 이런 팀이 승점을 가져간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6점도 불안해요. 1점이라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7점. 아니, 사실 저도 이제 9점을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너무 빽빽해요. 지금 승점 차가 안 나고 남은 경기가 맞아요.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분위기 싸움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분위기를 한번 타서 막판 몰아치기를 하지 않으면 자력 잔류, 그러니까 다른 팀 경기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잔류하기 위해서는 9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 9점이면 제일 좋은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승점은 진짜 7점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잔류를 좋은 건 위해서라면. 15점이지. 아, 그건 베스트고. 그러니까, 그니까. 우리가 10위를 할수 있는 최소 승점은 7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위 아니면 9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찬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네, 저도 뭐, 7점에서 9점 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리고 8점? 네. 예, 지금 시나리오는? 그냥 팬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승점 저는 8점인데, 잠깐만, 시나리오 중에 패 없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나? 팔 점은 없어요. 그쵸, 8점은 없어요. 예. 패 없는 시나리오가 8점은 없어요. 예. 7점? 7점으로 7점? 할까요?
네, 그럽시다. 실점은 1승 4무. 1승 4무. 네. 그러면 뭐 다른 예상 혹시 있나요, 이재현 씨? 저희가 승점 6점만 내면 광주가 네. 아무리 전승을 해도 차이는 면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리 못해도 6점만 내주면 네. 좋을 것 같네요.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우리는 잔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일단 최악은 면해야죠. 네, 좋습니다. 아 사실 네, 지금 막 생각났는데 이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꼭 언급을 해야 될 만한 이야기가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임무것 관리자 단톡방에 경두 씨였던가요?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었는데 페륜이 왜 페륜 아. 소리를 듣는지를 인증하는 사진이 올라왔었죠. 예, 요 사진 내용에 대해서 경두 씨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왜 페륜이 페륜인가? 예, 설명을 좀 이제 해주시죠. 그 부패에 있는 그 유명한 강성 그룹 있잖아요. 네, 타나토스라고 하기에도 좀 카피토스. 네. 아, 근데 그거는 강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뭐랄까 나지금의 강성이라기엔 좀 강성이라는 힘이 아깝고. 그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라고 봐요. 정신병이 있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심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얘네가 저번에 좀 광주 원정을 가서 크게 한번 이겼어요, 얘네가. 네. 그때가 평일 원정 경기였나 본데, 그 광주 쪽에서 뭔가 뭐 페륜 강등, 페륜 강등 그런 콜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그걸 팬인데. 듣고 자기네들이 크게 이기니까 최하위 어그로 팬들에게 참교육을 했다. 아, 그래 여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 다음 멘트가 좀 문제였죠. 그리고 양한비는 홍어를 싫어한다. 그리고 사진은 또 홍어를 먹은 좀 인증샷이 좀 있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좀 광주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또 홍어로 그쵸. 인해서, 예, 홍어를 통해서 특정, 일배라고 하죠. 지역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또 용어로 홍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제 뭐 타나토스, 뭐 카피토스, 다 집어치우고 일베토스라고 불러야죠. 진짜 정신 나간 거 같아요. 예, 예, 그게 가장 적절한 대사일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우리 저기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걸어주고 일베토스라는 제목으로 누구 하나 좀 작업을 해서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거든요. 얘네는 좀 이거는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그래요. 그 뭐 일부를 가지고 욕하지 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정말 문제가 있네. 얘네는 당당하게 하겠죠, 당당하게. 항상 네, 그랬던 뭐, 것처럼 뭐가 문제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좀 뭐랄까요, 축구 팬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없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용인이 된다라는 게. 그 페륜이 왜 페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당한 일화가 또 한 가지 추가가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돼야죠. 지켜건 지키면서 살자고요. 예. 그럼요.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세 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홈 경기가 며칠이라고요? 네, 다음 홈 경기가 10월 29일이에요. 네,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광주전이죠. 10월 29일 뭐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습니다. 무려 두 경기나 됩니다. 원정 가실 수 있는 분들 원정 가서 이 선수들에게 기운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홈 경기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북철 1호선 도원역 1번 출구 우리들의 집 숭이 아리나에서 모든 걸 다 또 터뜨려서 이기는 거 보고 봅시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겨야죠. 그렇죠. 무엇보다 간절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